홍준미. 아, 너마. 무슨 일인데 또 이렇게. 준비 다 됐습니다. 해주갈 차편이며 마중 나올 사람까지 다 연통해놨습니다. 지금이라도 떠나시면 됩니다. 너마의 열성은 열두사도와 같구나. 자, 신부님, 이 해주 땅이 이게 얼마나 넓은 줄 아십니까? 신부님, 전 그 넓은 땅에 천주님의 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가슴이 뜁니다, 신부님. 너마는 신부가 될 것 같다. 아유, 저 뭐 장가에 갔으니까 신부는 어렵죠. 하나 이렇게 홍신님과 같이 짝을 이뤄 전교에 매진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전 그것을 축하합니다, 신부님. 그간 너마 도움이 컸지. 신부님, 전 천주님의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늘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이 태평양의 평화를 누리고 죽어서까지 천주님의 영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 생각하면, 신부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또 대학 얘기로군. 신부님, 도대체 주교님 왜 이 대학 설립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까? 글쎄, 신부님. 홍신부님. 또마야,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났다니. 홍신부님, 먼 길 오셨습니다. 고초가 많구나. 교구에서는 아직도 도마를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구나. 내가 혼자서 고집하여 이리 온 것이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덕분에 모든 것을 고해하고 깨끗한 영으로 천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함께 미사를 드리자. 신부님께서 일찍이 절 천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길어야 100년. 그러나 영혼은 죽어도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천주님의 지극히 높으신 권한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는 것을 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고백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도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 신부님, 천주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여 조국의 독립을 공고히 하고 한청일 삼국이 동맹하여 평화를 부르짖고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세계 각국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는 일, 이것이야말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전 결단코 이 또를 사사로이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와중에 대한의군 참모중장, 즉 군인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히또를 쏜 것입니다. 도마, 네 뜻을 천주님 이미 알고 계셔. 이거 어머님 보내셨네.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 조 마리아가 쓰신 편지야. 은칠아,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우리 동포 모두의 분노를 세계 만방에 보여준 것이다.